예. 이렇게. 아, 뭔지 몰랐나? 아니요. 뭔지 알고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땐 sorry, I'm sorry 하면 되죠, 그쵸? I'm sorry. 오케이. sorry의 뜻이 뭐죠? 미안해. 미안해. 아니고 미안하니에요. 그니까 그럼 무슨 시죠? 봐봐, 소연이 이제 1대1 수업 한참 안 하니까 까먹기 안 되잖아.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떤 미안함. 알겠습니까? 어떤 시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미안하다라는 무슨 시? 하다 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I는 뭐 해드린 말이죠? I'm은 뭐의 줄임말이다? I am의 줄임말이에요. I am. 자,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웬만하면 뭐 좀 어려운 말을 안 써야 되겠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어. 얘를 이런 애들을 보고 be 동사라 그래. 원래, M의 원래 모습이 be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be 동사의 종류에는 M만 있는 게 아니고, 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어. 이렇게 세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뭐, 어쨌든, 모습만 다르지, 뜻은 다 똑같이. 뭐, 첫 번째, 뭐를 뭐로 만들어준다. 어떤을, 어떻다. 라는 하다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sorry의 뜻이 미안하다가 아니고, 미안한이기 때문에, 나는 미안하다를 만들어주려면, I sorry가 아니고, I am sorry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 하고 싶으면, I'm sorry. 어? I'm sorry. 오케이. 슬픈이란 단어 혹시 알아? 소연이? 슬픈. 네. 그렇죠. sad죠. 그러니까 나는 슬프다 할 때도 I sad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I am sad. 그럼 행복한이란 말도 알아요? 그렇죠. happy죠. happy도 하다 씨가 아니고 어떤 씨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I'm happy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왜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씨를 하다시, sad, 슬픈, sorry, 미안한, happy, 행복한. 어떤 시를 가지고 어떻다를 만들어주려면, 뭐, m이나, 자, 뭐, 그리고 m은 i랑만 쓰이고요. 그럼 is는 누구랑 쓰이냐? he냐, she냐, it하고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미안합니다 하고 싶으면, he am sorry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he is sorry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것이 뭐죠, 영어로 그것이? 자, 복습을 해야 알죠, 그쵸? 그것은 it입니다, it. 그 다음에 괜찮은 이란 어떤 시가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오케이요, 오케이. 예, 근데 얘 뜻이 괜찮다가 아니고, 괜찮은 이라는 무슨 시라서 어떤 시기 때문에 여기에 뭘 넣어줘야 되겠죠. 어떤 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it is okay. 그러니까 뭐 that is okay, it is okay 이렇게 I'm sorry 했을 때 괜찮을 땐 it's okay. it's okay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t's okay. it's okay. 괜찮다. it's okay.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사과했는데 I'm sorry. 친구가 소연이한테 I'm sorry. 그랬어. 뭐 실수했나봐. 그랬더니 뭐 소연이 생각할 때 별일 아니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다? It's okay.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It's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너 괜찮니? 소연아, 네. 이거를 복습을 있잖아. 선생님이 계속 하라는 얘기 안 해.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최대한 뭐 하여튼 뭐 저녁 먹기 전에 한번 하든지 저녁 먹고 나서 한번 5분도 안 걸려. 됐습니까? 의미 제시로 놓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전에 5분도 안 걸려. 자기 전에 한번 더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원 오기 전에 어? 걸어오면서 한번 위험하겠다. 학원 오기 전에 집에서 5분만 보고 오든지
뭐 와서 5분만 보고 선생님 5분만 보고 말하기 테스트 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100% 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괜찮니? 하고 싶을 땐 뭐라 그런다? Are you okay? 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Are you okay? 그래서 너 괜찮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Are you okay? Okay의 뜻이 괜찮은 이라는 어떤 시야. 됐습니까? 근데 너는 괜찮니 말고 너는 괜찮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야. 자, 예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비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다만 you랑 함께 쓰이는 녀석이야. 원래는 be였는데 이 be가 you를 만나니까 you be okay가 아니고 뭐가 되고 있다? You are okay가 되고 있고 you are okay의 뜻은 너는 괜찮다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괜찮다야, 너는 괜찮니야. 그렇죠,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이지, 그렇지? 그럼 you are okay는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You are okay.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죠? 그러니까 너는 괜찮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묻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얘가 이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괜찮니?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Are you okay?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너는 행복하니도 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Are you happy? 넌 슬프니도 할 수 있네. 넌 슬프니? Are you sad? 너 배고프니도 할 수 있다. 그렇죠. Are you hungry?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너는 괜찮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라 그런다? Are you okay? 라고 하는 거예요. Are you okay? 오케이. 너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am. Yes, I am. Yes, 해도 되고 Yes, I am. Yes, I am. Yes, I am 뒤에 뭐가 생략되는가? Yes, I am okay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kay의 뜻이 뭐라고? 괜찮은 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와 같은 뭐를 만나니까 합쳐서 괜찮을 못했다. 괜찮다라는 하다시가 된 거예요. 오케이,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더니 너 괜찮니라고 물었죠, 그쵸? 뭐라고 물었어요? Are you okay? 했더니 괜찮아서 뭐라 그래요? Yes, I am okay. 라고 얘기하는 거죠. Yes, I am. 계속해서, 너 괜찮니? 똑같은 거. Are you okay? Are you okay? 네, 친구가 막 갑자기 막 수업 끝났다고, 학교 끝났다고 막 신난다고 막 뛰어가다 넘어졌어. 꽈당! 넘어졌어.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Are you okay?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Are you okay? 네, 그래도 너무너무 아파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No, I am not. No, I'm not. No, I'm not. Okay, I'm not. 이게 생각되면 I'm not. Okay. 그러니까 not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I am not. Okay는 나는 괜찮지가 않다. Okay, 그래서 친구가 꽈당 넘어져서 서현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너무너무 아파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No, I'm not okay. 괜찮지가 않아.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No, I'm not.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고요. 시험 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렇습니다.